자, 그래서 오늘 의뢰해주셨던 와인은 사실 오픈해서 먹어봐야 어떤 문제가 있는지, 네, 괜찮은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곧 직접 원정을 가서, 예, 맛이 괜찮은지, 네, 아직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오픈을 직접 해서 먹어볼 생각입니다. 네, 정민 씨 조금만 기다리세요. 지원이, 오! 나왔다던데. 잘하네. 아, 진짜 이거예요? 이거 2년 갖고 있었다고요? 아, 빈티지도 되게 오래된 거네. 몇 년이에요, 이거? 2004년입니다. 와, 나 진짜 이건 상상하지도 못했네. 이거 좋은 아닌 거 아시지 않아요? 알고 있죠. 와, 이거 먹어봐야 되겠네. 아. 네, 오늘. 네, 일단 한번 먹어보죠. 아, 네. 기대도 못했던, 생각지도 못했던 와인이 좀 나왔어. 어, 깜놀, 진짜. 오픈합니다. 얘기해. 오픈하겠습니다. 너도 크게 얘기해. 애가 자고 있어서 크게 말할 수 없어요. 그냥 아소. 잘 챙겨줘. 아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소가 아니라 아소가 있어야 되는데 잘. 제 손에 기운 좀 이 정도. 이러고 써있네. 이런 게 탔어요. 오, 괜찮네. 괜찮네요. 어, 그런가요? 일단 보관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보관이 되는 건 확실하네요. 깨끗한 거 보니까 보관 있는 상태가 좋은 건가요, 그러면? 뭐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온도가 들쑥날쑥한 장소에서 보관했으면 얘가 많이 끌어올랐을 텐데 깨끗한 것 같아요. 비교적 오래된 거 치고 그다음에 여기 반짝반짝하는 거 보이시죠? 네. 이게 주석산이에요, 여기. 여기 주석산염 있는 거예요. 여기 뭔가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? 네, 요거. 와인 안에 있는 이런 산들이 이제 결정이 된 거라서 먹어도 상관은 없지만, 네, 어쨌든 요렇게. 온도가 특히 낮은 곳에서 오랫동안 보관되면 이런 게 잘 생겨요. 네, 이거. 네. 네. 자, 한번 네. 따라 볼까요? 네, 어디 쪽에 따르실 건가요? 일단 좀 더 따라 볼게요. 일단 테이스팅 용도니까 일단 색깔은 오래됐으니까 그냥 밝은 색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약간 붉은 빛 톤보다는 살짝 약간 갈색 느낌, 선홍색 느낌. 네. 어떻습니까?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상했냐 안 상했냐니까.
하겠습니까? 일단 2년 넘게 냉장고에 보관한 와인 먹을 수 있나요?에 대한 점검 결과는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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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 수 있습니다. 현재는 먹을 수 있습니다. 아직 괜찮아요. 네.